그 집터에 들어가서 잘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집터에 들어가 가지고 망해 갖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. 그 집터와 나랑 안 맞으니까 망해 갖고 나오는 거겠죠. 너가 감히 내 터에 들어와 가지고 눌러 살 거라면 나를 알아주고 나를 대우를 해주고 살아야지 어디 그냥 들어와서 눌러 살라고 그래? 그렇지 않고 이제 그 터 주시니 정말 얌전하고 괜찮으신 분들은 그래 네가 내 터에 들어왔으니까 전에 살던 것보다는 생활이 윤택해지고 나서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고 도와주는 터 주신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옥천 극락암 민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예. 터가 나한테 주는 영향은 꽤 크잖아요, 선생님. 상당히 크죠. 그럼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해요. 예. 어떤 이유가 됐던 거네요. 예.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이사 갈 곳 터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중요하잖아요. 분명히 중요하죠. 엄청 중요하죠. 어떻게 알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, 일반인들은 그거를 알 수가 없고 내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요즘 사람들은 보통 그냥 날 잡아서 그냥 손 없는 날 잡아서 이사를 가죠. 그러면 그 집터에 들어가서 잘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집터에 들어가 가지고 망해 갖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. 자, 망해 갖고 나오는 경우는 그 집터와 나랑 안 맞으니까 망해 갖고 나오는 거겠죠. 내가 정말 어느 분야에 정말 세계에서 1등가라는 그 재주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터에 들어가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. 그럼 그 터에서 발동을 부리는 거예요. 너가 감히 내 터에 들어와 가지고 눌러 살 거라면 나를 알아주고 나를 대우를 해주고 살아야지 어디 그냥 들어와서 눌러 살라고 그래? 여기 내가 주인인데 이런 얘기. 그렇죠. 예, 터 주지신이 주인인데 나를 알아봐지도 않고 나한테 인사도 않고 이사를 들어와 그러고서 너가 잘 되기를 바래? 이제 이런 경우는 극히 망해 갖고 나갑니다. 그렇지 않고 이제 그 터주시니 정말 얌전하고 괜찮으신 분들은 그래 네가 내 터에 들어왔으니까 전에 살던 것보다는 생활이 윤택해지고 나서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고 도와주는 터주신이 있습니다. 분명히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선생님 보통 사업장이나 영업장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똑같습니다. 예. 예.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터권사를 셀프로라도 하든 뭐 이렇게 하잖아요. 예, 그렇죠. 그런 것도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. 당연히 있죠. 자,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사는 살아가는 거와 신들도 살아가는 건 거의 일치합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피디님한테 이제 어느 부분을 부탁을 했는데 피디님이 저랑 좋은 사이가 아니면 피디님이 나를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그러면 내가 피디님한테 가서 내가 과거 일은 다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해주시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그 마음이 돌아서 도와주시겠죠. 예. 그런 경우는 이제 공장을 이사를 해서 내가 고사대로 앉으려고 그냥 가서 눌러서 내가 뭐를 해? 네가 들 것 같아?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꼭 집터가 됐던 공장터가 됐던 사업터가 됐던 영업터가 됐던 그 신한테 이렇게 내가 이 터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 우리 터주지신들 저를 도와주시고 밝혀달라고 꼭 기본적인 인사 정도는 하고 들어가야지 옳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